언니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넓이. 넓이란 말 들어봤나요? 네. 네. 넓이는 이제 약간 침대가 넓다, 아니면 침대가 크면 넓고 침대가 작으면 좁다라는 게 넓이. 리아. 넓이는 만약에 이 책상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책상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넓이는 어떤 장소나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의 넓은 정도란 뜻이에요.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의 넓이를 비교해요. 내 방보다 언니 방 넓이가 훨씬 넓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장소나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의 넓은 정도를 넓이라고 하고, 이 공간의 면적이 클 때 넓다라고 표현해요. 친구들, 넓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집이나 학교에서 넓을수록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넓어서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럼 아래층은? 아니요, 제일 아래층. 아, 1층이구나. 리아? 아, 만약에 침대가 넓으면 자면서 하면서 잠꼬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침대가 넓으면 잠꼬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요. 넓다의 반대말이 있어요. 뭘까요? 좁다. 좁다. 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좁다. 좁다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작다는 뜻이에요. 넓다와 좁다는 짝을 이루는 말이니까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지요. 여기까지 넓이라는 말을 배우면서 넓다, 좁다 표현까지 함께 배워봤어요. 그러면 넓이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넓이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너비. 너비라는 말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뭘까? 너비는 평면이나 넓은 물체의 가로를 잰 길이를 말해요. 아, 맞다. 이 책상에 너비를 재보니 1m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넓이는 어떤 장소나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의 넓은 정도이고, 너비는 평면이나 넓은 물체의 가로를 잰 길이에요. 엄청 헷갈려. 우리가 너비를 언제 알아야 하냐면, 옷 살 때 가슴 너비, 어깨 너비를 알아야 해요. 또 이사할 때 가구를 놓으려면 너비를 알아야 합니다. 너비. 너비는 가로를 재요. 줄자를 딱 꺼내서 맞아요. 준성이가 말한 가로, 너비. 그럼 실제로 한번 재볼까요? 몇 센치예요? 몇 센치예요? 56cm네요. 56cm. 우리 친구들도 직접 너비를 한번 재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의 똑똑 공책을 재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공책의 어디를 재야 할까요? 여기가 가로. 맞아요.
그럼 우리 준성이와 리아가 이제 똑똑공책의 너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공책의 너비는 몇 센치인가? 짠! 정확하게 약 19cm. 다시 재봐야겠다. 준성이의 똑똑공책은 19cm. 약 18cm입니다. 약 19cm였어! 그냥 누르게 됐어. 난 약 20cm인데? 약 19cm인데? 이렇게 너비가 궁금할 때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로 길이를 재면 돼요. 그럼 오늘 배운 넓이와 너비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공책을 꺼내고 꺼내고 펼쳐서 펼쳐서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넓이. 어떤 장소나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의 넓은 정도. 너비. 평면이나 넓은 물체의 가로를 잰 길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준성이부터 발표해 볼까요? 침대가 넓으면 굴러다닐 수 있어서 좋다. 침대가 넓으면 굴러다닐 수 있어서 좋다에 이 수를 선생님이 띄어쓰기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 맞다, 수 그 수 뒤에 있는 것도 띄고 그 다음에 수 띄고 그것도 띄고. 오, 우리 준성이가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걸 기억하고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굴러다닐 띄고 수 띄고 있어서 좋다라고 해주면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리아 발표해볼까요? 우리나라의 넓이가 커졌으면 좋겠다. 손가락으로 너비를 잴 수 있다. 우리 리아가 손가락으로 너비를 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손가락으로라는 말 때문에 이 손가락을 말하는 건지, 그치? 이게 약간 모호한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아가 손가락으로 너비를 잴 수 있다 이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게 글을 쓸 때는 손가락이라는 말보다는 그렇죠, 맞아요. 손바닥의 한 뼘으로 너비를 잴 수 있다라고 써주면 되겠지요? 오늘은 넓이 그리고 너비 비슷하지만 다른 이 두 단어를 배워봤지요? 네. 이제 어느 때 사용하는지 잘 알겠나요? 네!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